자, 그래서 최후 지금 이제 중등 대비 중에서 인칭 대명사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라는 건 혹시 뭔거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할 때 앞만 길어봤자라고 했던 것들 있죠. 걔들이 인칭 대명사인데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다 했을 때는 다 주격을 기준으로 설명했어. 아, 주격이란 뭐냐?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릴 때 얘를 보고 누가하고 여기에 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를 보고 하다시의 주인이 되는 걸 보고 주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격과 더불어 뭐 소유격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되는 거. 그다음에 목적격 그리고 목적격.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 뜻으로 설명하면, 누구누구의 것? 이런 것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것은 뭐예요? 나의 것. 마인이죠. 이걸 보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우리들의 것. 이런 여섯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의, 나를, 나는, 나의 것.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요. 그는, 그의, 그를, 그의 것. 이런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This is he. This is he. This is his. This is his. 그렇죠. This is his. This is his. 그래서 his의 뜻은 뭐다? 그의. 네? 그러면 this is 그의 것. his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그의 것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공부해보니까. His 그의. 이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이걸 말로 풀면 얘는 뭐도 되고 소유격 대 명사도 되고 뭐도 된다 소유격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my하고 같은 것도 되고 mine하고 같은 것도 되는데 다른 단어를 my mine처럼 따로 단어를 만든 게 아니고 his가 이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 이 뜻이에요. 얘는 따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얘는 같은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re dogs like her. They're dogs like her. They're dogs like her.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익히고자 하는 게 얘들입니다, 얘들. 여기서 얘 뜻은 그들의 뭐랑 관계 있는데 they랑 관계가 있는데 얘는 주격이고 얘는 소유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her의 뜻은 그녀를 그렇죠. 그녀를이죠. 이게 지금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her 공부해보니까 her가 그녀를 말고 다른 뜻도 있지 않던가요? 무슨 그녀의 뜻? 그렇죠. 그녀의라는 무슨 격도 된다? 소유격도 된단 말이야. 아이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얘는 me에 해당되고 얘는 my에 해당되고 얘는 따로 만들어놨어. 근데 얘는 얘를 가지고 me의 역할도 시키고 my의 역할도 시킨다 이겁니다. 같은 단어 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더 나은데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립니다. 문장 속에 her가 그녀를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그녀의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다음 He likes me. He likes me.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누가 나를 만드는 데 사용됐으니까 뭐라 그러고 주격이라 그러고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그런다? 목적격이라고 한다. 격을 영어로 하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얘하고 얘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like its coffee. I like its coffee. 자, 여기선 얘하고 얘가 집중적인 대상이고, 얘가 주격. 얘는 무슨 격?
뜻이 뭐니까? 그것. 그것입니까? 나는 그것 커피라 이럽니까? 그것 의. 나는 그것의 커피가 마음에 들어.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나는 그것 하여튼 뭐 그 가게의 커피라든지 하여튼 그것의 커피. 그러니까 예를 보고 그러면 옆에다가 주격이라 하겠어, 소유격이라 하겠어, 목적격이라 하겠어.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중 뭐야 좀 뭐랄까 잘 모르는 학생들이 얘하고 얘를 구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기 어려운 거 뭐 in the picture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습 다시 쓸 수 있어? 슈퍼마켓 쓸 수 있어? 퍼플 쓸 수 있고 Thursday 쓸 수 있고 조금 오케이. 자, 참 그리고 얘 읽어봐. 뜻이 뭐야?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처럼 보이던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야 얘. 어? 얘 좋아하다 아닌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얘가 보인다고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얘가 룩이 보인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야?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야? 그러니까 하다시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얘가 하다시로서 먼저 하다시가 앞에 하다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쓰는데 하다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의 뜻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하다시로는 좋아하지만 좋아하다라는 뜻이지만 하다시가 아닐 때 뜻은 뭐뭐처럼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뭐뭐처럼 보인다가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it is의 줄임말입니다. 주격 플러스 be 동사예요, 이건. 맞습니까? 그것의 할 때는 반드시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거 선생님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James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의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점 찍고 S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 찍고 S하면 누구누구의 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것의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이건. 됐습니까? 점 찍고 S가 뭐뭐의 라는 뜻일 때도 있지만 비동사를 줄여 쓴 is를 줄여 쓴 거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르다라는 걸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사기치기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해놓고 그것의 란 뜻의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이걸 고르는 애들이 많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해보겠어. You like me. 그렇죠, 되게 쉬운 표현이죠. You like me. 그래서 you는 무슨 격? You, 주격? 주격이고 me는 예, 안녕하세요. 목적격이란 말이죠. 자, 근데 유도 보면 이렇지 않던가요? 너는 네가 라는 주격의 뜻도 있고 또 너 I like you 너를 이라는 무슨 격의 뜻도 있다? 목적 뜻도 있죠. 지금은 누가 다를 만드니까 당연히 이 뜻이겠죠. 그리고 you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은 영어는 하나일 때하고 여럿일 때하고 구분 형태가 바뀝니다. 근데 you는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한 명일 때도 you고 여러 명일 때도 you야. 그게 뭐 어쨌게요, 선생님? 지금 똑같은 you가 사용됐는데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You are a student. 이거는 몇 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그렇죠. 근데 이건 몇 명 보고 얘기한 거야? 두 명 이상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라 그러면 너는 학생이다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건 너희들은 학생들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 이러니까 뭐 이렇게 붙여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that is that is yours. 그렇죠. That is yours. That is yours. OK.
오케이. 그러면 yours의 뜻이 너의 것. 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그럼 이거면 소유격이지. 이것까지 붙으면 아, 것이니까 명사죠. 아이고야.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치라고 얘기했던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ikes him. She likes him. She likes him. 그래서 얘하고 얘고 얘 격을 이제 얘기해 주세요. 주격. 주격. 아 목적격. 목적격. 그러니까. 오케이. 전번에 했던 거네. 네. 전번보다 잘 쳤네.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얘랑 얘죠. 그래서 주격, 목격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이니까 그녀의 강아지. 오케이. 근데 목적격이겠어요 이게? 아니요.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요 이런 건.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좀 헷갈린 뭐 좀 복잡합니다. 뭐 소유격이, 주격이니, 명사니, 형용사니, 동사니, 부정사니. 그래서 이건 he's good. He's good. He's good. 이게 그의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He is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그것을 좋아한다. We like it. We like it.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거죠.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 아 소유격. 이런 뜻인가 봐 얘가. 아니야. 목 적격. 목적격이죠. 자 it도 두 가지로 쓰이죠. it은 분명히 두 가지로 만납니다. 뭐도 되고 주격이란 말은 무슨 뜻도 있고 그것은 이란 뜻도 있고 지금처럼 목적격으로서 무슨 뜻도 있다? 슬 이란 뜻도 있다. 계속해서 I like their book. I like their book. I like their book.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죠. 주격 소유격 그들의니까. 너? This is ours. This is our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얘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죠. 그래서 like them.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네요. 주격, 소유격. 이게 이런 뜻인가 봐요. 그들은 다 이런 뜻인데요. 네. 미.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목적격이라고요. 좋아하는 목표물이 뭐냐? 목적물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목적격입니다. 하다시 뒤에 옵니다. We're good. We're good. We're good. 주격이었고요. You're good. You're good. You're good. 주격이고요. 누가다 만들 때 쓰고 있고요. 계속해서. They are like가 좋아하다니까? 난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They like지 무슨 they are like야. 아, they like us. They like us. They like us.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고요. 주격
어떻습니까? They like us. They like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그래서는 her 아 그녀는 she 아 이게 주격이에요? 네? 이게 주격이에요? 아니요. 이게 주격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she likes his she likes his she likes okay 잠깐만요. she likes him she likes him She likes his. His가 무슨 뜻이에요? His 그를. 아 이게 그를이야? 그 아 그의 것. 아까 전에 his에 대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는데 뭐랑 뭐죠? 그의 것. 그의.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그의 것. 그러면 뭐예요? 그 소유격 대명. 오케이. him은 그를이라는 목적격입니다. me처럼 m이 들어있네요. 나를 me, 그를 him. 저것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그러니까 요거네요. 이거는 뭐? 목적격. 무슨 뜻이죠? 그 그럼 뭐예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죠. It's good. It's good. It's good. 그래서 이거는 그것의가 아니라 했어요. 그것의는 it라 했습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줄임말 축약형입니다. This is mine. This is mine.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나의 것. 이니까? 이니까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네요. 주격 목적격. 그렇죠.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요렇게 요렇게네요. 얘는 주격 목적격. 아, 주격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의 너 너의가 주격입니까? 그러면 너는 네가 이게 난 주격인 줄 알았는데. 나는 you. 이게 주격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고 같은 거네요? 네.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어, 난 소유격인 줄 알았네. 나의, 너의, 그. 선생님, 앞에 있으면 주격 아니에요?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무슨 격? 데이. 소유격. 이게 그들의란 뜻이에요? 데이가? 아니요. 그럼 데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하다시 앞에 왔네. 누가 다 만들고 있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격이에요? 누가 내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우리가 좋아한다, 그들이 좋아한다. 무슨 격이에요 얘들 다? 얘들 다 갈 길이 멀군요. 주격 주어를 하기 때문에 주격 누가다를 만들 때 쓰기 때문에 주격 하다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격 이게 무슨 주격입니까? 너의인데 네?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이거하고 이거겠네요. 얘는 목적. 얘는 목적. 너를. 이게 주격이에요. 이게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들의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나의 차 이러면 차의 소유자가 누구란 말이야? 저요.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이게 소유격, 대명사입니까? 이것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아니요. 이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예. 다음. He likes my book. He likes my book. He likes my books.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네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나봐요 이렇게. 주격. 얘는 나의 목적격? 이게 나를인가봐요? 아니요. 이거 써볼까 뜻을 또? 나의. 목적이에요. 소유격. 예. 생각하고 답하세요. 그다음. 그것은 It likes him.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네요. 또 그림 그려야 되나 보네. 그것이 좋아한다며. 누가 다 만들고 있네. 주격이라고요. 얘는 그를 소유격. 이런 뜻인가 봐요. 아니야. 그를 이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목적 미하고 같은 뭐뭐를 무엇무엇을 하면 목적격이라는 거지. 하나밖에 못 찾았어. 여기는 뭔데? 못 틀렸는데. 이건 맞는데. 그림 사진상 상관없는데. 여기는 어느 거 찾았어? 수. 오, 그렇지. 여기서 대신 이거 어디 틀렸어? 아까 내가 보니까 맞았었는데? 여기서는? 쓸 수 있다며 아까. 쓸 수 있다고 말했었잖아. 그 다음 여기는? 이거 고추 쓴 거야? 아니 고추 쓴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안 써. 또 딴 거는? 뭐가 틀렸을까? 자, 이제 머릿속에 그동안 이제 뭐가 주격이고 뭐가 소유격이고 뭐가 목적격인지 한번 쭉 소화시켰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그쵸?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Our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잠시만요. 그래서 얘는? 예? 뭐였더라? 잠깐.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그럼 여기서는 뭐야? 얘하고 얘네. 그치? 얘는? 얘는 소유격. 얘는? 목적격. 그렇지.
얘 앞만 길어봤자. 데이. 어, 이건 모양이구나. 아니요. 이게 데이야? 그럼 되게 희한하다. 여기 왜 이게 움켜있지? 잇. 어? 이거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얘는 무슨 격이야? 앞만 길어봤자 얘는 무슨 격이야? 거실까? 목적격? 그것을이구나. 그것을 좋아한다 너를 이릅니까? 아니야. 그 겉 은는이가 뒤에 하다시 있네. 누가 다 만들어 볼까? It likes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좋아한다. 무슨 격이야? 이 주격.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 있네요. This is hers. Okay. 그러면 얘 얘기하면 되겠네. 소유격 대명사. 그래. 이제 조금 알겠나 봐요. 아주 살짝.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네. 주격. 주격. 그러니까 힘들죠. 목적격이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소유격이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의 개는 그 His dog likes me.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네. 소유격? 소유격? 목적격?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죠? It 무슨 격? 소유격. 아, 그것이에요? 아, 누가 다 그것이 나를 좋아한대요. It's delicious. Its coffee is delicious.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네요. 소유되는 물건이 나오네요. Her dog likes me. 그러면 얘하고 얘고 얘는? 얘는 그 소유격. 소유격이고 그 목적격. 목적격인데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무슨 격? 주격. 그러니까 뒤에 하다시가 더도 달고 있네요.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네, 그래서 요렇게네요. 주격. 목적격. 뜻을 쓸게. 그의 책. 아,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무슨 격? 주. 목적격? 눈치챘네. 어우, 사기 잘 안 당하겠는데. 그렇죠. 잠깐 기다려. I like you. 그래서 주격. 소유격. 너의구나. 너를. 너를. 목적격. 고생이 많습니다. 시험 친 거 한번 볼까요? 시험 친 거 시다 왔나? 시험 잘 쳤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오세요.